세계 최고의 마찰로 도시는 어디가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 이 영상에서는 초고층 빌딩의 밀도가 높은 도시가 어떻게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좁은 면적의 경제활동 인구의 밀도가 높은 도시들은 국가적으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상상력을 뛰어넘는 혁신과 창업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도시가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도시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세계 최초의 마철로 도시로 성장한 뉴욕은 높이와 밀도의 상징입니다. 맨해튼의 초고층 빌딩들을 통해 좁은 맨해튼 섬 땅에 수많은 사업가들, 예술가들, 그리고 건축가들이 함께 모여 도시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고 이들이 모여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계층의 복잡한 인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뉴욕은 세계 경제, 금융, 패션, 미디어의 세계적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파리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로 본격 성장했고 1853년부터 1870년까지 오스만 남작에 의해 진행된 파리 대개조 사업은 지금의 파리의 모습처럼 7층 높이의 당시로선 고밀화된 도시 설계가 이뤄졌습니다. 파리 대개조를 통해 만들어진 고밀도의 근대 파리가 과거 중세 파리보다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되자 파리는 매력적인 도시 디자인과 독특한 카페 문화, 그리고 세계적인 예술 중심지로 발전했고 유럽의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밀화된 도시들과 다양한 요소들이 사람들의 창의력을 끌어올리며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초고층 빌딩의 밀도가 높은 도시들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며 세계를 지배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혁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곤 합니다. 현재 압도적으로 초고층 빌딩, 즉 높이 100m 이상의 마철로들이 밀도 있게 들어선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중국의 선전, 우한, 광저우, 상하이 등의 대도시들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초고층 빌딩의 숲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도시의 면적도 이러한 순위에 높이 랭크되는 이유입니다. 거의 도시 하나가 하나의 도 수준에 해당하는 중국의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단순 비즈니스 빌딩뿐 아니라 단순한 주거시설까지도 초고층 빌딩으로 짓는 바람에 중국이 세계 제1의 마철로 국가가 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을 제외한 CTBUH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 마철로 도시들은 어느 도시들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15위, 뭄바이, 300개. 많은 사람에게 세계 1위의 인구대국으로 떠오른 인도의 대표적 중심지를 꼽으라고 하면 보통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저없이 뭄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뭄바이에는 무려 151개의 150m가 넘는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위치하고 있고 100m가 넘는 고층 빌딩은 300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자 하나의 초고층 타워 그리고 하나의 부자 저택으로 유명한 타완 딜라 역시 인도 뭄바이에 있습니다. 그만큼 뭄바이는 인도의 부자들의 중심도시이자 화려한 빌딩을 많이 구경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뭄바이는 인도 서부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자그마한 반도 지형의 금사라기 땅의 조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14위, 시카고, 341개. 미국에서 가장 미국다운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다른 많은 도시들 중 시카고를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대한 오대오변에 자리 잡은 시카고는 해안가에 번잡하고 국제성이 강한 문화 대신에 미국을 상징하는 미국의 로컬 문화를 즐기기에 딱 좋은 도시입니다. 시카고는 뉴욕과 지속적으로 경쟁해온 도시입니다. 뉴욕과 시카고는 미국의 상징적인 도시로서 경제력, 인구, 문화적 영향력 등 여러 면에서 경쟁을 벌려왔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두 도시가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고 초고층 건물을 짓는 데 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시카고의 대표적인 마철로 중에는 윌리스 타워, 과거 이름 시어즈 타워라는 빌딩이 유명하며 옥수수 아파트 등 현대 마철로사의 길이 남을 명건축들이 많습니다.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러한 초고층 아파트들이 한번 지어지게 되면 거의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지역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건물을 지을 때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 도시 경쟁력의 강점으로 자리하게 하는데 시카고가 좋은 모델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13위,
자카르타, 447대.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로서 150m 이상의 빌딩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는 121개의 마철루를 갖고 있는 세계 9위 마철루 도시입니다. 100m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는 447개로 순위가 조금 내려가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자카르타에는 이곳이 동남아시아가 맞나 싶을 정도의 초호화 스카이스크래퍼들이 즐비한 도시입니다. 북미권의 선진 도시들을 위축되게 만들 수준의 도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성과를 이루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정치, 문화 중심지로서 높은 건물 밀집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빠른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의 발전과 공간 활용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초고층 빌딩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서 그만큼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력은 팜유, 목재, 석유, 가스, 석탄, 철광석 등 다양하고 값비싼 천연자원과 제조업, 농업, 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함에 따라 자카르타는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경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실물 가격이 폭등하는 인플레 현상이 세계를 덮치자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카르타의 경제적 중심지 역할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 다양한 산업 발전 등이 결합되어 자카르타가 세계 9위 마철루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앞으로도 자카르타의 도시 발전과 초고층 빌딩 건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위. 이스탄불, 452개. 이스탄불은 100m 이상 빌딩이 452개나 있는 세계 12위 마철루 도시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 도시는 유네스코에 지정된 역사도시인데도 마철루라니 의아한데요. 세계 시민들에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어김없이 터키의 이스탄불이 순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지중해의 넓은 바다와 흑해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동서양의 고대 문화, 중근세의 역사, 기독교 이슬람교의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폭발하는 곳 역시 이스탄불입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터키 당국은 금리를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내려서 터키 리라화의 값이 떨어졌고 이는 세계의 자본이 희한하게 터키로 몰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동산 구매 자금이며 헐값이 돼버린 이스탄불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세계의 현금 부호들이 이스탄불 임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 경기가 대활황이며 특히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어우러진 이스탄불의 초고층 빌딩 건설 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위. 마닐라, 452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과 인구가 별로 차이가 없었던 필리핀은 최근 인구 1억을 추월한 인구대국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최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대만과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필리핀이 서방 진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라로 급부상하게 됐고 이는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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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필리핀판 새마을 운동 필리핀판 뉴딜 정책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필리핀 국민들을 위해 현대적인 주거 시설을 공급하는 정책이 진행돼 현재 필리핀은 건설 호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마닐라는 여러 개의 지하철 노선이 건설되면서 서울, 도쿄, 상하이 같은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 싱가폴, 508개. 싱가폴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동서양의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그야말로 다문화의 중심지이면서 세계 전역의 고급 문화가 싱가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에 있던 많은 부호들이 돈을 싸들고 싱가폴로 대피를 하는 바람에 싱가폴은 그야말로 대활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라카이 협이라는 인류의 주요 교역 길목에 위치한 싱가폴은 더 많은 고층 빌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하게 엄격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또 건축물 규제를 엄격하게 하여 세계에서 가장 개성 있는 디자인의 빌딩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똑같은 건물을 절대 지을 수 없어서 수많은 아파트 디자인이 동별로 각각 개성 있는 디자인과 색상으로 돼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쾌한 도시 풍경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9위 부산 544개. 부산은 마천로대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센텀시티, 용호동, 부산북항 등에서 지속적으로 마천로들이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단지와 같은 시설들이 많았으나 최근에 부산이 세계적인 항만으로 부상하면서 업무시설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2030년 부산엑스포를 계기로 구 부산항만 부산역 앞에 어마어마한 마천로 숲이 조성될 전망이랍니다. 8위 방콕 664개. 더 이상 태국은 개발도상국의 이미지를 갖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느 선진국의 외형을 갖춘 초고층 빌딩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콕에서는 100m 이상 빌딩만 664개, 150m가 넘는 초고층 빌딩은 128개가 있지에 세계 10대 마천로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방콕은 태국의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높은 건물 밀집이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의 인구 증가와 발전에 따라 수직적 공간 활용이 필요해져 초고층 빌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외국 투자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초고층 빌딩이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태국은 전근대 시기 동안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동남아 국가입니다. 그 덕분에 왕실이 국가의 대부분의 부를 쥐고 있습니다. 타이 왕실과 왕족들이 소유한 기업들도 방콕의 초고층 빌딩 건설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왕실이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투자를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왕실의 지지를 받는 기업들은 자금력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왕국이 있는 도시 방콕의 도시 풍경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존경받는 타이 왕실과 왕족들이 소유한 기업들의 지원과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방콕에서 100m와 150m가 넘는 초고층 빌딩을 많이 볼 수 있게 된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7위 쿠알라룸푸르 671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일찍이 세계적 마천로 도시가 됐습니다. 페트로나스 쌍둥이 타워는 90년대와 2000년대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최고층 쌍둥이 타워의 타이틀을 유지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2위 초고층 빌딩에 등극하게 될 말레이 타워 혹은 KL118 타워로 명명될 초고층 빌딩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한국 삼성물산에서 시공을 하는 건물입니다. 삼성물산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알리파 건설에 앞서서 말레이시아에서도 세계 최고층 빌딩 페트로나스 쌍둥이 타워를 건설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또 세계 2위 타워를 짓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옆에 있는 나라이지만 지정학적인 장점으로 쿠알라룸푸르는 동남아시아의 또 다른 경제 중심지가 된 상황입니다. 은연 중에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 경쟁의식이 있어 쿠알라룸푸르만큼은 싱가포르에 꿀리지 않는 화려한 도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6위 두바이 671단. 세계 자원무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중심도시인 두바이는 넘쳐나는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초호화의 마천루들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곧 석유의 시대가 종말하고 전기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과연 두바이에 우후죽순 지어진 초고층 빌딩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너무 더운 기후로 인해 과연 많은 부자들이 지속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는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의 세제 혜택을 통해 아시아, 유럽, 러시아의 많은 부호들을 끌어모으면서 단순 석유만 파는 나라가 아닌 유라시아 비즈니스 중심 도시가 될지 주목됩니다. 5위 도쿄 683개. 도쿄는 건축물 높이 150m 기준으로 세계 3위, 100m 기준으로는 5위의 마천로 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일화된 도시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지진에 대응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건축 기술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강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했으며 이를 통해 고층 건물들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글로벌 경제의 성장이 이뤄지면서 일본 경제가 급격하게 커진 이후로 잦은 지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층 빌딩의 수요가 필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주쿠에는 고층 비즈니스 빌딩이 밀도 있게 배치되어 있으며 미나토구에는 부유층을 위한 초고층 주거시설이 즐비합니다. 일본에서는 초고층 맨션, 즉 고층 타워형 아파트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저층 단독주택 이코다테라는 주거시설에 거주하는데 편의시설과 방제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조망까지 좋은 고층 맨션은 모든 일본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앞으로 일본 경제가 성장할수록 이러한 부유층을 위한 고층 맨션들은 도쿄 도심지에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위 뉴욕 740개. 뉴욕에는 100m 이상 빌딩만 무려 740개, 150m 이상 마천루 숫자는 266개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 제1의 원조 마천루 도시랍니다. 뉴욕이 이렇게 마천루 도시가 된 이유는 다양합니다. 특히 맨해튼은 세계 최초의 마천루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비결과 그것이 뉴욕이 세계 경제 중심지가 되고 미국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맨해튼이 세계 최초의 마천루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기술적 혁신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 구조물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건물들의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높은 층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지리적 특성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맨해튼은 섬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들은 높이를 활용해야 했으며 이는 초고층 빌딩이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뉴욕이 세계 경제 중심지가 되는데 이러한 초고층 빌딩의 밀집도가 기여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높은 건물 밀도는 금융, 미디어, 패션 등 다양한 산업을 밀도 있게 집적시켰고 세계적 기업들이 모여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은 글로벌 기업들의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또 뉴욕의 초고층 빌딩 밀집도는 뉴욕의 인프라 및 교통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도시 전체의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이곳에 투자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뉴욕의 초고층 빌딩 밀집도는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선두를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뉴욕의 초고층 건물들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산업 분야들의 헤드쿼터 역할을 지원하며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서 미국의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위 산파울로 770개. 세계 3위의 100m 이상 빌딩이 많은 도시는 놀랍게도 브라질 산파울로입니다. 한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경제를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원부국이자 인구대국, 또 막대한 경제력을 구가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 마치 지금의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추월하려는 것 같은 느낌의 나라였으나 어느 순간 우수한 인재가 미국으로 흡수돼버리고 결국 브라질과 남미의 경제는 지금과 같은 중진국 경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원인 중에는 치안의 불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플레이션의 이슈로 인해서 미래 잠재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러시아, 인도와 아세안 브릭스 경제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브라질은 또 다른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때 브라질은 세계 건축계에서 유명한 획을 그은 건축가들이 탄생할 정도로 건축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브라질은 20세기 중반 모더니즘 건축을 선도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 건축가 오스카르 야이메이어는 국제적 명성을 얻은 대표적인 건축가로 브라질리아의 수도 이전 계획에 참여하여 독특한 건축물을 설계했습니다. 게다가 브라질은 다양한 문화가 혼합된 나라로 이러한 다양성이 건축물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원주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독특한 건축 스타일이 나타나 앞으로 다양성이 대두되는 시대에 브라질 상파울로는 세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위 서울 794개. 서울은 100m 이상을 마천루로 잡았을 경우 중국 도시들을 제외하면 세계 1위 마천루 도시입니다.
100m 이상의 건물만 794개로 그야말로 아파트 천국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다소 특색이 없는 주거용 판상형 건물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이렇게 100m 이상 숲을 이루는 이유는 웬만한 아파트 층수가 30층을 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문화가 서울에서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고층 아파트동들이 각각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지어졌더라면 서울은 세계적인 건축도시로서 명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서울은 현재 초고층 빌딩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 주요 도심부인 서울 사대문안 지역의 경우에는 경복궁, 창덕궁 등의 문화유산 보호, 또 내사산의 경관 보호, 또 남북한의 대치 상황 등의 이유로 고층 빌딩을 짓는 데에 큰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세운상가 일대와 용산의 화이트사이트, 즉 층수나 용적률 제한이 없는 자율건축지구를 지정하여 초고층 마철로 숲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강남구의 테헤랄로 일대에서 초고층 빌딩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어 서울은 그야말로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제1의 마철로 숲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세계적인 문화대국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도시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좁은 면적에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다 보니 문화가 발달하기에 매우 좋고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문화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이러한 고층 빌딩들, 아파트 숲들이 좀 더 동별로 다양한 개성의 디자인을 가질 수 있도록 세밀화된 도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1위 홍콩 2706개. 홍콩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지리적 제약 때문입니다. 홍콩은 작은 섬과 반도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공간에서 인구와 경제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높이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홍콩은 세계적인 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어 높은 수준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밀도 도시로서 홍콩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도 이점이 되며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게 됩니다.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명을 가진 도시 중 하나입니다. 고밀도 도시구조와 관련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형성되어 고령자들에게도 정서적 건강, 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돼 세계에서 가장 수명이 높은 도시 중 하나가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 평균 수명은 남성은 84.65세, 여성은 89.6세로 나타나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기대 수명이 긴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흔히 밀도 높은 도시는 오염 유발,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홍콩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위부터 15위까지 중국 도시들을 제외한 세계 주요 150m 이상 마철로 도시들을 살펴봤습니다. 고밀화된 도시,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들에서는 다양한 만남, 비즈니스, 더 많은 인재들이 그 나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추구해야 할 부분은 고밀화된 도시를 좀 더 아름답게,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을 도입하여 세련되고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도시로 재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돈 990원으로 국토전략TV 클럽 회원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